그날 저녁, 성희 씨는 오늘도 퇴근 후 청소 아르바이트를 하는데요. 어, 성희 언니? 어, 아줌마 안녕하세요. 아, 아이고, 퇴근하고 또 일하러 이렇게까지 와가지고 피곤하겠다. 걱정이네. 괜찮아요. 아, 먹었어? 밥은 먹었어, 밥은? 아, 밥. 내가 이거 챙겨놔. 저 주시는 거예요? 그럼. 감사합니다. 젊을 때 잘 먹어야 돼. 잘 먹을게, 아줌마. 아빠가 돌아와도 힘든 성희 씨의 삶은 달라진 게 없습니다. 20살 소녀에겐 너무나 버거운 일들. 잠깐의 휴식이 달콤한 성희 씨입니다. 근데 부모님은 왜 이혼하셨어요? 그때 제가 중학교 때였는데 엄마 아빠가 맨날 싸웠어요. 5년 전 하루가 멀다 하고 부부싸움을 했던 부모님. 가지고 나가 일주일에서. 여보 무슨 일이야? 아주 꼴도 모르시니까. 여보 나는 진짜 몰랐어. 정말이야. 아주 정신이 나갔어. 어쩔 거야. 여보 내가 잘못했어. 여보 용서해줘. 여보 잘못했어. 그래서 그 많은 돈 다 어떻게 갚을 거야? 아! 내가 미쳤나 봐. 어, 여보 내가 진짜 잘못했어. 엄마 왜 그래. 엄마한테 내가 잘못했어. 그 어른들 문제니까 들어가 있어. 얼른 들어가! 야, 네가 그러고도 엄마야? 어린 성희는 이유는 알 수 없었지만 엄마를 몰아세우는 아빠가 그저 원망스럽기만 했습니다. 이제 네 뒤치다꺼니 못해. 안 해. 여보. 안 된다고 이제. 야, 안 돼. 여보. 안 돼. 이번이 진짜 마지막이야, 야, 여보. 야, 빨리. 여보, 여보 잘못했어, 여보. 여보. 아빠가 저희한테는 되게 다정하셨는데 엄마한테는 화를 좀 많이 내셨어요. 엄마가 여기저기 돈을 좀 많이 빌려주셨는데 이렇게 돈을 많이 못 받으셨나 봐요. 그때마다 아빠가 화를 내셨고 엄마를 많이 구박했어요. 그런 일들이 좀 자주 일어나더니 엄마가 집을 나가셨어요. 그리고 얼마 뒤에 아빠가 이혼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빠가 돈 많이 벌어올게. 우리 성희가 고생이 많겠구나. 아빠 금방 올게. 그동안 둘이 사이좋게 잘 지내고 건강하게 지내고 있어야 돼. 아빠는 돈을 벌어오겠다는 한마디만 남기고 떠나버렸는데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도록 아빠는 소식 한 번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언니, 오늘은 오겠지? 오겠지. 추워? 아니야. 언니는 추워? 나도 안 추워. 기다림은 5년이나 계속됐고 소녀 가장 성희 씨에게는 힘겨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중학생이었는데 너무 막막하고 무서웠어요. 저희 할머니도 너무 편찮으셔서 병원비도 필요하고 제 학비랑 진약비까지 돈을 벌어야 했어요. 근데 아르바이트를 하나만 해서는 너무 모자라서 두세 개씩 해가면서 학교 다니고 집에 와서 또 집안일 하고 너무 힘든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너무 힘들어도 이렇게 말할 사람이 없고 동생도 저보다 더 어리고 할머니도 너무 편찮으시고 안 그래도 아빠 보고 싶어 하시고 그러셔서 그냥 저 혼자 옥상 가서 울거나 그랬죠. 다음 날 오후, 아르바이트가 없어 일찍 집으로 가는 성희 씨. 슈슈. 반갑게 인사를 하는데요.
오늘 날씨 덥지? 핵핵거리는 거 봐. 슈 씨는 성희 씨가 힘든 시간 동안 마음을 터놓았던 유일한 친구라고 합니다. 언니 장보고 올게. 고작 15살. 중2 때 가족을 책임져야 했던 성희 씨. 돈도 없고 의지할 곳도 없었는데 그동안의 삶이 성희 씨에게는 전쟁 같았답니다. 뭐 사는 거예요? 아, 라면이랑 계란이 떨어져가지고요. 그나마 지금은 직장이 있어 형편이 조금 나아졌다고 하는데요. 얼마예요? 아, 9,900원이야. 잠시만요. 잔돈 좀 많아서. 잔돈을 줄래? 왜 잔돈이 이렇게 많아요? 아, 100원, 200원씩 모으다 보니까 이렇게 많아졌어요. 10원짜리 하나도 허투루 쓰지 않는 알뜰한 성희 씨입니다. 그날 저녁. 근데 언니, 아빠랑 왔는데 고기 구워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야 되나? 가만 고기도 먹자. 그때 성희 씨에게 문자가 오는데요. 만에 아빠가 생활비를 다 써버렸습니다. 아빠가 돌아와서 한시름 놓는가 싶었는데 갑갑한 성희 씨. 얘들아, 아빠 왔다. 어? 아빠. 피자 먹자, 피자. 피자? 어. 이렇게 큰 거 두 판씩이나? 어. 아빠 피자 사오셨다니. 할머니 음식으로. 알았어. 피자 먹자. 할머니. 아빠 카드 줘. 카드는 왜? 뭘 왜야? 빨리 줘. 아니 카드는 아빠 필요해서 쓰기로 했잖아. 아빠 오늘 하루 동안 얼마나 썼는지 알아? 이거 봐봐. 아 이거 아빠가 직장 구하느라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쓴 거야. 직장 구하느라고 18만 원, 30만 원을 써? 그거 우리 생활비라고 내가 말했잖아. 아빠도 이제 벌고 너도 벌면은 이제 괜찮아. 우리 생활비 걱정하지 말라고. 너 아르바이트도 이제 그만둬도 돼. 아빠 난 돈 아까워서 피자 한 판 안 사 먹는데 두 판씩이나 사 와? 아빠 피자값 얼마나 한다고 그래 너 지금? 피자값 얼마나 하냐고? 진짜 아빠 요즘 왜 그래 나한테? 나 아빠 때문에 진짜 스트레스 받아 죽겠어. 아니 알았으니까 자 얼른 피자. 아 됐어. 철없는 아빠의 행동 때문에 성희 씨는 속이 탑니다. 아니 왜 이렇게 큰 소리가 나고 그래? 어 아니에요 어머니. 어머니 앉으세요. 피자 드세요 피자. 자 진이야 얼른 피자 먹자 우리. 맛있지? 응, 딱 맛있어. 야, 뭐 얼른 와, 얼른 먹어. 어, 언니, 먹어. 아빠 먹어, 먹어. 나 나왔다 같이 올게. 먹자 와서. 그래. 슈슈. 슈슈 앉아. 답답한 앉아? 마음에 유일한 친구 슈슈를 찾았습니다. 잘했어, 슈슈. 얘랑 저랑 처지가 비슷한 것 같아요. 아니다. 그래도 네가 더 낫다. 슈슈, 그래도 너랑 이렇게 걸으니까 살 것 같다. 나 아빠 때문에 진짜 힘들었는데. 생활비를 다 써버리고도 태어난 아빠. 아빠는 도대체 왜 그러는 걸까요? 성희 씨는 답답한 마음을 꾹 눌러 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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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해서 다녀와. 네 다녀올게요. 그래. 아 성희야 잠깐만. 왜 아빠? 얘 핸드폰 아빠 좀 잠깐만 줘봐. 핸드폰 왜요? 잠깐만 줘봐. 이 아빠가 일자리를 구해야 되는데 이 연락처가 도통 없어갖고 일자리가 안 구해져서 이거 좀 아빠가 좀 쓰자. 응? 나는 어떡하라고요? 아니 너만 다시 하면 되잖아. 응? 그러니까는 이거 아빠가 좀 쓰고 그렇게 할게. 응? 미안하다. 응? 야, 자, 얼른 갔다 와. 네. 회사 늦겠다. 잘 갔다 와. 아빠는 급기야
딸의 휴대전화까지 뺐습니다. 며칠 후 발걸음이 무거워 보이는 성희 씨. 슈슈. 오늘 잘 지냈어? 기분은 어때? 나는 별로야. 왜요? 무슨 일 있었어요? 아빠가 돈도 다 쓰고 지금 통장에 돈이 하나도 없어요. 이번 달 진짜 큰일 났어요. 아빠가 온 후로 더 힘들어진 생활에 마음이 심란한 성희 씨. 슈슈 간식 먹자. 아줌마 안녕하세요. 간식 줄까? 아 좋아 좋아. 슈슈가 좋아하는 간식이네요. 아빠 오셨다면서? 아 네. 좋지 아빠 오시니까. 왜? 왜 표정이 안 좋아? 아니에요. 저 이제 갈게요. 그래. 네. 나중에 또 봬요.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마음이 무겁습니다. 반갑습니다. 언니, 엄마 왔어. 성희야. 엄마. 놀랍게도 아이고. 5년 만에 처음으로 엄마가 찾아왔습니다. 아이고, 못 본 사이에 이렇게 다 커버렸네 그냥. 언제 온 거야? 아, 엄마가 미안해. 엄마 빨리 오려고 그랬는데. 이제 와서 미안해. 아이고. 오자마자 이렇게 울고 있을 거야? 아니, 엄마가 케이크도 사오고 미역국도 끓여놨어. 진짜? 그래, 엄마 맛있게 해놨으니까 같이 먹자. 엄마, 그럼 나 옷 좀 갈아입고 올게. 금방 나와야 돼. 지난 5년, 자식들과 소식을 끊고 지냈던 엄마. 오랜만에 딸들을 위해 미역국까지 끓였는데요. 엄마가 갑자기 찾아온 이유가 궁금해집니다. 엄마, 밥 좀 먹을까? 어, 밥 좀 언니 거랑 해서 좀 많이 퍼. 너도 많이 먹고. 오늘이 바로 성희 씨의 20살 생일, 성인이 되는 날입니다. 맛있겠지? 응. 아유, 얼른 와. 아, 맛있겠다. 이거 다 엄마가 한 거야? 응, 딸내미 주려고 엄마가. 얼마 만에 먹는 거야? 엄마가 얼마나 일찍 와서 이거 준비했는데 너도 같이 했어? 당연하지. 준비가 다 되어줘서. 20살이네. 큰딸의 20살 생일을 축하해주는 엄마.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성희에 생일 축하합니다. 아이고. 어른이 다 됐어. 축하해. 고마워, 엄마. 니 생일 축하해. 고마워.